캠핑카 하면 주로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빛청소년대안센터는 캠핑카 상담소란 독특한 컨셉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들고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정원희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원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공원 한켠에 주차된 한 차량으로 이어지는데요. 매일 저녁 송파구 지역 6개 공원을 돌며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캠핑카 이동 상담소입니다. 캠핑카 안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쉴 공간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캠핑카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센터장 최연수 목사는 1992년 송파 지역 판자촌에서 학습 자원봉사를 하던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한 지역을 지키며 청소년들을 품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녀석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찾아갔던 것이 거여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아지트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 목사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큰 배낭에 먹거리를 가득 넣어 자전거를 타고 산기슭, 주차장 등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게 됐고 2년 전부터는 지역 관청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캠핑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상담하자 그러면은 왠지 좀 교무실에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캠핑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고민 같은 것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전문 상담가를 비롯한 20여 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학업과 진로 등 고민을 들어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와서 상담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캠핑카 이동 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며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다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